안녕하세요. 기타 프렉입니다. 오늘은 짧은 프레이즈와 함께 밴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하단에 보이는 탑 악보를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손 피킹은 일단 다운으로만 해주세요. 밴딩 해줍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리는 밴딩을 해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밴딩. 다운으로 해줍니다. 자세히 보시면 엄지손가락의 위치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엄지손가락 축으로 해서 밴딩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엄지손가락을 잘 이용하면 밴딩을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을 업피킹으로만 해주면서 따라해주세요. 밴딩. 다운. 다시 한번 업피킹으로 하면서 밴딩 연습을 해주세요. 아래로 내려줍니다. 아래로 내리는 밴딩은 올리는 밴딩과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을 축으로 해서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목을 이런 식으로 살짝 내려주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밴딩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을 축으로 해서 넥을 가볍게 주먹 짓듯이 주고 줄을 들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손목을 살짝 비틀어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밴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른손 피킹을 다운, 업, 다운, 업 방식으로 하면서 밴딩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9프렛 정도에서 밴딩을 하는 연습을 지금까지 했는데요. 다른 프렛에서 밴딩을 하는 연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프렛에서 밴딩을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밴딩이 굉장히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7프렛쯤에서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피킹은 다운, 업, 다운, 업 방식으로 해주세요. 다시 한번 다운업 다운업 피킹을 해주면서 밴딩을 연습해 봅시다. 밴딩 연습을 할 때는 기타 줄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기 때문에 튜닝이 빨리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율을 해주면서 밴딩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밴딩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른손 피킹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프레이즈에서 조금만 바꿔서 밴딩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으로 동시에 밴딩을 해주도록 합니다. 두 줄이 동시에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두 줄이 동시에 올라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밴딩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2번과 3번 손가락이 누른 줄을 동시에 들어 올려줍니다. 동시에 줄을 올릴 때도 한 줄을 올릴 때와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을 축으로 해서 손목을 살짝 비튼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두 줄이 쉽게 올라가실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오늘은 짧은 프레이즈와 함께 밴딩을 총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반음 밴딩과 오는 밴딩 그리고 두 줄을 동시에 들어올리는 밴딩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밴딩은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줄이 잘 들어올려지지 않아서 짜증날 수도 있으실 텐데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쉽게 밴딩을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